유타면 먹을게요. 근데 진짜 하얗다.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닭칼국수 알아? 딱 그런 느낌이야. 약간 그런 비주얼? 느낌? 닭칼국수에서 매콤함을 뺀 맛. 약간 좀덜 자극적인 맛. 생라면에다가 간좀 첨가한 그런 맛? 딱 그런 느낌. 아까 그때 마지막에 넣은 그 기름? 그 느낌, 그 맛이 강한 것 약간 전체적으로 면발을 같아. 감싸고 있다? 그래도 우리나라 라면이랑 면이 제일 비슷해서 맞아. 뭔가 익숙한 맛이다. 제일 봤을 때 거부감 없이 먹어볼 수 있는. 맞아, 맞아. 그런 것 같아. 면에 비해 국물이 더 짭짜름해. 그래? 면보다 국물에 더 소스가. 약간 빨간색이 아니라서 뭔가 좀 낯설긴 한데 그거 말고는 간이 돼 있어. 그치? 하얀 거 신기하다. 치곤 간이 돼 있는. 약간 학교 앞에 파는 불량식품 라면을 끓인 맛. 딱 그래. 왜? 200원, 300원짜리 노란 색깔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만한 이큰가? 이큰가? 그 라면을 끓이면 이렇게 될것 같아. 뭔지 알것 같아. 딱그 맛이야. 진짜 딱 소스가 불량식품 먹는 그런 맛?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 뭔지 알지? 그 자극적인. 딱그 확실히, 자극적인. 동남아시아 쪽은 양념? 이런 소스가 좀센것 같아, 간. 이런 거 좋아하거든, 자극적인 거. 딱 맛있다. 자극적인 맛. 맛있다. 이걸 먹어서 그런지 더 자극적인 느낌. 맞아. 근데 막 그렇게, 불량식품 먹는 것처럼 거부감 없는 것 같아. 불량식품은 약간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렇잖아. 맞아. 자, 마지막으로 버미셀리 한번 먹어볼까? 이게 제일 궁금했어. 면이 너무 신기해. 컵누들 면이잖아. 맞아. 제 양심에 덜 찔리게 생긴 맞아. 당면이라서 칼로리 적을 것 같은. 콧누들보다는 면이 좀 얇다. 그게 좀 부드럽게 생긴. 그리고 여기는 약간 후레이크가 고기랑 버섯인가? 이런 후레이크가 되게 굵은? 크게 이렇게 많은 것 같아. 맛있다. 근데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약간 처음 딱 넣었을 때 약간 긴 맛? 그 맛도 약간 나는다. 무슨 표현을 잘 못했긴 한데 약간 딱 김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고 면이 너무 맛있다. 면이 굉장히 부드러워. 진짜 목에 걸릴 이런 거 없어. 맞아, 그냥 맞아. 소화 안될 걱정 없이 그냥 쑥 내려가는 맛이야. 그냥. 맞아. 안 씹고 너무 바로 삼키는 맛. 넣자마자 그냥 목구멍으로 사라지는 맛? 넌 뭐가 제일 괜찮았어? 나는 맛은 이게 좀 친숙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맞아, 내가 맞아. 어디선가 불량식품 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친숙한 맛? 이거. 난 식감은 이게 제일 익숙해. 맛은 이게 제일 익숙한데 면의 식감은 이게 제일 익숙해. 약간 맞아, 한국 진짜 딱 라면이랑 그냥 비슷해. 라면? 그냥 한국 라면 식감? 맛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맛은 이게 제일 그거고 면의 식감은 이게 제일 나아. 그러니까 오. 이거 두개 섞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여기다가 이 스프를 섞는다? 진짜 한국 라면이 아닐까. 해볼래? 해볼래? 진짜로? 진지하게? 내가 맛 나쁘지 않거든. 너는 아세안 문화원 알아? 내가 이 활동하기 전에 알았어? 몰랐어. 진짜? 지금은? 지금 네가 하도 말하니까 알지. 그래? 부산에 있는 건 알지? 알지.
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한다는 거 아니야? 맞아. 나중에 놀러와. 그 전시회 이런 것도 많이 해.